Thank you.
Clusters of the body. See the face in the body. Yep.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뉴욕 TV 아티앤머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모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인상파 화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마네와 드가가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고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이 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이 전시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서 빌려왔다고 합니다. 네, 지금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드가와 마네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아쉽게도 이 전시가 이제 막을 내렸어요. 근데 전시가 끝을 향해서 달리다 보니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전시 자체를 따로 예약을 하지 않으면 표를 샀더라도 예약을 하지 않으면 보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막 해치고 비집고 들어가서 제가 카메라에 좀 담아봤어요. 그래서 작품들이 이렇게 정면으로 찍힌 것보다는 옆으로 비스듬하게 좀 찍힌 것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의 관람에 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앞에 가서 막 찍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전시를 보기 전에는 이 마네와 드가가 단순히 이제 인상파 화가로서 그들끼리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두 사람을 집중해서 비교하면서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주는 전시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아마 파리에 계시거나 아니면 파리를 방문했던 분들은 이 전시를 보셨을 수도 있어요. 오르세 미술관에서 이미 전시를 하고 이렇게 메트로폴리탄으로 옮겨온 거거든요. 마네 하면 우리에게 알려진 작품의 이미지는 풀바디의 점심 식사. 그 시대에는 굉장한 스캔들이었죠. 그리고 올랭피아. 이런 그림들이 생각이 나고 또 드가 하면은 그 파스텔로 그린 아주 부드럽고 색채가 아주 예쁜 그런 발레리나를 그린 작품으로 유명하죠. 이 두 사람이 아주 우정으로 서로 큰 영향을 주고받았지만 기질이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마네의 그림이 좀 건조해 보이는 느낌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마네라는 한 사람은 굉장히 따뜻하고 정감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말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드가는 그 파스텔 톤의 따뜻한 그림과는 정반대로 냉소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처음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이 루브르 미술관이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같은 데 가면 작가들이나 아니면은 학생들이 미술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모사를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그림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사를 하거나 아니면 석고대생 같은 거를 하고 있고 아니면 스케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좀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그런 미술관에서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인데 한 시대를 바꿔놓은 이 장본인 두 사람도 역시 루브르 미술관에서 선배들의 작품을 모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림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해지기 시작했대요. 인상주의, 임프레셔니즘의 시조라고 하면 뭐니뭐니 해도 마네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상주의 풍으로 그림을 그렸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본인이 인상주의 화가들이 함께하는 전시회에 참여하는 것도 거부했다고 해요. 드가 같은 경우는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과는 다르게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실내에서 그림을 그렸죠. 주로 발레리나들을 많이 그렸으니까요. 그리고 본인을 사실주의 화가라고 주장했죠. 나는 선배 사실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연구하는 사실주의 화가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인상주의 화가들이 작업 초반에는 본인들의 작업이 얼마나 획기적인 작업이었는지 이 시대를 아예 바꿔놓을 정도의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마네와 드가는 서로 가깝게 지내면서 우정을 나누다가도 심하게 싸우기도 하고요. 아주 우정에 금이 가는 일들도 많았는데 마지막에 마네가 사망하고 난 뒤에 이 드가가 마네의 작품 80여 점 이상을 소유하고 그림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서로 심하게 싸웠냐면요. 그 남의 작업을 여러분, 동료 화가의 작품에 조금만 이렇게 조금 뭐랄까 스크래치를 내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화가 날 만한 일인데, 이 마네가 드가의 그림을 칼로 오려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는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1869년에 드가는 작품 한 점을 그려요. 그 작품의 주인공은 마네와 부인 수잔느였습니다. 당시에 마네는 그 수잔느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마네의 부인은 아버지의 애인이었다고 합니다. 좀 막장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 마네가 비밀스럽게 아버지의 연인이었던 사람과 부부로 살고 있는데, 그것을 드가가 그림으로 그린 거죠. 드가는 어떤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친구와 친구의 부인을 그림에 담겠다. 그래서 그냥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고, 단순히 그들을 하나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낙천적이고 걱정거리도 별로 없었던 이 마네라는 사람이 상당히 화를 내면서 그 부인의 모습을 칼로 도려낸 거예요. 마네가 아니니까 그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화를 내고 남의 그림을 칼로 도려내기까지 했다고 해요. 자, 이 그림은 일본에 소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키타유스 시립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 드가가 어떤 마네를 기분 나쁘게 할 의도로 그림을 그린 것 같지는 않고요. 드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마네는 굉장히 분노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십 년간 함께 활동하면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한 작가가 동료 작가의 작품을 구입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작가들이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생존 기간 내에 부유하게 살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본인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작품을 이렇게 구입한다는 거는 상당한 예우거든요. 그것도 평생 함께 작품 활동을 해온 동료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작고하고 나서 많이 구입을 한다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네를 상당히 좋아했고 화가로서 굉장히 존경했다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마네가 작고한 후에 그의 작품을 구입함으로써 애도를 표시를 했습니다. 이 전시에는 마네와 드가의 어떤 전성기 시절, 인상주의 화가로서 전성기를 달리던 그 시절의 작품뿐만이 아니라 루브르 미술관에서 서로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모작하면서 남겼던 그런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완성된 최고의 작품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의 인상주의 화가가 되었는지 알수 있었던 상당히 좋은 전시였고요. 상당히 좋은 기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작품. 미술관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좋은 예술 작품, 훌륭한 예술 작품의 키 포인트는 독창성, 새로움입니다. 너무 진부하다고요? 그런데 독창적인 건지 이게 새로운 건지 여러분 어떻게 알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알수 있나요? 이거 참 새롭구나, 특이하구나, 독창적이구나, 처음 본 작품인데 여러분 알수 있나요? 자, 내 눈에는 너무 새로운데 알고 보니까 50년 전에 어떤 작가가 이미 내어놓은 거예요. 그럼 그것이 새로운 건가요? 아니죠. 아는 만큼 보이고 미술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히스토리를 제대로 모르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데 새롭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혼성모방이 많이 나오고 많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매체도 다양하고 주제도 다양하고 내용, 형식이 모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새로운 것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이 알아야 하고요. 어떤 포인트에서 작가들이 새로움을 창조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어떤 예술가도 과거의 것을 답습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옛것을 먼저 안 후에 그리고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하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창작해냅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만 그 모방이라는 게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인데 그 새롭다는 거 말이죠. 이 새로움의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아무리 모방을 해서 새롭게 창조하려고 해도 모방을 모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반드시 과거의 것을 가져와서 그 과거의 것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현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을 해결해서 해결책을 내어놓아야 새로움으로 창조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것을 보면 진부하다라고 느끼고 또 어떤 작품들은 보면 한 80년 전에 나온 작품인데도 좀 생소하고 도저히 나는 이런 작품에는 감동을 못 받겠다, 터칭이 오지 않는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오히려 한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의 작품을 보고 더욱 와닿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작품을 판단하려면 작품 안에 있는 작품 내적인 작품성을 봐야 하지만 반드시 작품 밖에 있는 시대적인 백그라운드, 시대성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시장에서도 유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표성을 가지게 돼서 작품성, 시대성, 대표성을 고루 갖춘 훌륭한 예술 작품이 되는 거죠. 한때는 조롱받고 비난받았던 이 작가들, 이 인상파 화가들은 이렇게 시스테미컬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인상파 화가가 된 것입니다. 루브르 미술관에 이젤과 캔버스를 들고 가서 벨라스케스나 제리코의 작품 앞에서 그들의 작품을 모사했습니다. 그렇게 답습을 한 끝에 현 시점과 맞지 않은 어떤 문제들을 발견을 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요. 이들의 해결은 내용과 형식에서 모두 다른 관점을 보여줬습니다. 마네의 올랭피아나 풀바디의 점심 식사 같은 작품은 굉장히 당대에는 도발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 같은 아주 아름다운 비현실적인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현실 속에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인데요. 사람들이 상당히 당혹스럽고 불쾌했을 겁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면 마치 대중매체, TV에 어린아이들도 다 보는 그런 TV에 포르노가 떡하니 등장한 거나 똑같은 거였어요. 거기다가 어떤 드라마틱한 표현도 없이 건조하게 그려낸 그 화풍, 이런 것들이 동료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점점 더 발전을 해나가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기술도 점점 발전합니다. 카메라가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귀족들이 더 이상 화가에게 초상화 주문을 많이 하지 않기 시작하죠. 그리고 물감이 튜브형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물감, 튜브에 담긴 물감을 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튜브형 물감이 나오기 전에는 물감을 일일이 이제 화가들이 개해야 됐어요. 파우더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이 물감을 직접 제조했어야 하는데요. 시간도 엄청 걸리고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야외에서 펼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일이죠. 하지만 이 튜브형 물감이 나왔으니 간편하게 이젤 들고 화고 박스에다가 물감 넣어가지고 팔레트만 들고 나가면 어디서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화가들의 작업 속에 담겨있는 이런 형식, 내용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시대성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이 이렇게 할 거야, 난 이걸 발견했어 라고 해서 탁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작업에 그런 시대적인 환경들이, 이제 백그라운드들이 스며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한 가지 이제 포인트를 찾아내죠. 자, 그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리고 본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관점을 지금 발견해 내었는지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그냥 작업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화가들은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어떤 평론가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조 이런 주의야 하면서 이즘에 끌려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화가들이 난 아닌데 나 그러려고 한 거 아니야, 그렇게 그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 드가가 나중에 마네의 작품을 많이 구입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마네를 상당히 좋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그냥 작업실에서 공동으로 작업한 것들이 많아요. 스케치를 드가가 하고 마네가 그냥 뭐 페인팅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에서 본인이 그린 작품을 되찾고 싶어서 또 구입을 해서 가져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뭐 공동 작업이라고 이렇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작업실에서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의 작품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네, 오늘 이렇게 드가와 마네의 전시를 보면서 그들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인상주의 화가들 중에서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거, 그 부분을 알게 되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이 두 사람의 사적인 캐릭터에 대해서 알게 된 점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마네는 낙천적이고 밝은 성격,
그리고 드가는 좀 미스테리하고 신비스러우면서도 소극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런 캐릭터가 어떻게 작업에 연구가 되어지고 표출이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제가 게시판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채널 이름을 좀 새롭게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꾸면 좋겠냐고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으로 제가 참고해서 세 가지 키워드로 새롭게 채널명을 바꾸면서 개편을 했습니다. 의견 내어주신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채널은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채널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요청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I don't